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딱 계란 한 개로 수플레 계란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계란 딱 한 개로만 하시는 게 좋아요. 두 개는 하면은 양도 너무 많고 힘들거든요. 요즘 저희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제가 좀 먹여야 되는 일이 있어서 계란찜 계속 며칠 해주다가요. 오늘은 수플레 계란말이를 한번 해보려고요. 좀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 아이들 먹이기 진짜 좋아요. 물론 어른들도 또 연세 드신 어른들도 드시기 좋습니다. 간식 겸 해서 한번 해줘보세요. 진짜 신기하고 맛있었습니다. 먼저 계란 흰자는 거품 내주거든요. 작은 계란 한 개입니다. 자, 흰자만 이렇게 해주시고요. 짧고 거품 길어요. 자, 이렇게 하시면은 딱 한 1분 조금 더, 한 2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거품이 막 일어나거든요. 근데 또 제가 이거 카푸치노 커피 만드는 거 이게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되더라고요. 신기하게. 근데 두 개씩 하지 마세요. 이게 모터가 약하기 때문에 두 개까지는 무리고요. 한 개 정도는 거품이 나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컵을 거꾸로 해도 쏟아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거품 내주시면 됩니다. 두 개를 거품 내실 경우에는 이 거품기로 해주시면 돼요. 근데 이제 한 개 정도는 여기에 가능합니다. 계란 노른자에는요, 소금 한 꼬집만 넣으시고요. 물은 노른자보다 훨씬 작게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. 자, 이거 아주 작은 후라이팬입니다. 계란 후라이 한 개 한 후라이팬에다가요. 불은 조금 많이 좀 약하게 해서 좀 조금 달궈지면은요 식용유를 조금만 넣겠습니다. 약간만. 자, 이렇게 해서 자, 노른자를 그리고 요 흰자를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이거 유식하는 애기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말아주면 돼요. 이렇게 빨리 더 굳어지기 전에 얼른 말아주겠습니다. 근데 이거 한꺼번에 많이 해놓고 드시는 거 아니고요. 그때그때 조금씩 그냥 해서, 아이고, 터졌다. 맛보시면 돼요. 자, 불 아주 약하게 해서 이제 천천히 익혀주면 신기하게 속까지 잘 익습니다. 겉만 약간 노릇하게 익을 정도 되니까 속은 금방 익더라고요. 이렇게 굴려주면서 익혀주겠습니다. 해야 됩니다. 아, 머시멜로, 진짜 머시멜로 같은 촉감입니다. 꿀을 조금 뿌려주겠습니다. 자, 이러면 달콤한 간식 되고요. 소화 잘 되고요. 꿀 못 드시는 분들은 시럽 같은 거 드시면 됩니다. 이게 마시멜로 같아요, 꼭. 이거 꼭 한번 맛 한번 보세요. 진짜 달달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.